사건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10명을 잃었다는 박주성 씨.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60여 년. 묻힌 장소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왜 그동안 매장지를 찾지 못한 걸까? 현재 미국 워싱턴에 거주 중인 박주성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만약에 TV에 이렇게 얼굴이 나가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저 빨갱이 자식이다 그런 얘기 할까봐 그런 거죠. 부모를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으로 건너와 자리 잡기까지 숱한 고생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주성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모셔온 한 줌의 흙이 그에게 무엇보다 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흙이라고? 이거요? 이게 발굴 현장에 그 시신들 그 뼈에서 묻었던 흙을 모아서 가져온 거예요. 굳이 저 흙을 갖고 오신 이유는? 부모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부 어린이 이 부녀자예요. 한 살짜리가 무슨 빨갱입니까? 말도 안 하는데, 못 하는데. 부녀자들이 시골 밥해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나 그건 수없이 들어왔죠, 그런 거. 지금들도 뭐 한국에 그 뭐 빨갱이 자식이라는 소리 안 해도 뭐 빨갱이는 죽여도 괜찮다는 대모하는 그런 구절을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참 그런 말들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은 언제쯤 없어질까? 그의 가슴 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한으로 남았습니다. 박 씨와 같은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충남 아산의 부역 혐의 사건 희생자만 최소 8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학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은 경찰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소수인데 그 직접 거기에 관여를 깊게 했다라고 알고 제가 찾아간 분들은 얘기를 하긴 해요. 나는 애국자고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다.